참고로 이때 두 종류의 간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줘야 되는 약이라고 주장만 하면 혼내는 간호사, 그리고 왜 빨리 줘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혼내는 간호사입니다. 뇌부종 환자의 경우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뇌압을 낮추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있죠? 바로 만니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없나요? 만니톨을 생각 없이 그냥 환자에게 연결했다가 아, 만니톨 이렇게 천천히 주면 어떡해요? 이거 빨리 주는 약이에요. 이렇게 혼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답니다. 참고로 이때 두 종류의 간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줘야 되는 약이라고 주장만 하면 혼내는 간호사, 왜 빨리 줘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혼내는 간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발전적 간호 문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왜 빨리 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간호사가 됐으면 합니다. 만니톨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만니톨은 100mg 원백을 10분에 걸쳐 주자. 만니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입 속도가 핵심인데요. 만니톨은 빠르게 뇌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약물이나 주입 속도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경외과학회, 외상학회 등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급성 뇌부종의 경우 0.25에서 1g per kg의 용량을 20분에서 30분 내에 빠르게 주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 의하면 20% 만니톨은 1에서 3g per kg를 100ml 기준으로 3분에서 10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쉽게 기억하느냐? 100ml짜리 만니톨은 10분에 걸쳐 투약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맞추는 게 헷갈리나요? 헷갈리시면은 인퓨전포에 걸어가지고 600cc 파워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니톨을 너무 늦게 줘버리면 삼투압 작용이 지연돼 효과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10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만니톨을 너무 빨리 주면 안 된다. 네, 앞서 보신 첫 번째 종류의 간호사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빨리 줘야 되는 약이라고 주장만 하면 혼내는 간호사. 빨리 줘야 한다에 꽂혀가지고 풀드립같이 너무 빨리 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니톨은 삼투압을 이용한 뇌압 감소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므로 체내 삼투압 균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만약 만니톨이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 전해증 불균형, 혈압 저하나 경련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니톨을 주입할 때에는 인체 내 삼투압 평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스몰리티 갭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랜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니톨의 효과를 기억하자. 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만니톨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만니톨은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으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보통 주입 후 6시간 이내에 대부분 약물이 배설됩니다. 주입 후 15분 내에 뇌압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는 최대 6시간 정도 지속되는데요. 따라서 급성기 뇌압 상승 환자에서 KG에 따라서 만니톨을 원백이나 두백을 6시간 간격으로 투약하라는 오더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니톨은 혈중 삼투압을 높게 생성하므로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 자체를 억제해버립니다.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죠. 즉 만니톨이 주입되면 삼투 이뇨 효과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니톨의 작용 기전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니 똑똑한 간호사 선생님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 요약해볼까요? 만니톨을 천천히 줬다고 혼낼 거면 왜 그런지 근거라도 제대로 알려주자.